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하도급자의 직접 청구 상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65-911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도급업자입니다. 피고는 원청업체, 그러니까 발주자였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상계를 허용을 해준 거죠. 내용을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는 건설사였는데, 건설사하고 이제 그 공장 증축공사를 이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발주를 한 거죠. 내 공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건설사가 이제 도급계획을 체결합니다. 이 건설사가 다시 원고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이제 원고가 그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에 보면 이렇게 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리에 의해서 이 하도급법에 의해서 대금 직접 청구했죠. 그럴 때지 이제 이 공장의 주인 이 사람이 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도 나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설사가 내 미끈 대금도 안 줬어서 내가 대신 지급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하도급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는,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한테 직접 지급한다. 어떻게 하냐? 원사업자가,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 그 2회 이상 지급을 안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도급업자의 청구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도급법 14조의 내용인데, 이 의미가 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죠. 대법원에서는 이 의미를 이제 그 직접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도급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피고 건설사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에게 줬던 그 레미콘 대금, 레미콘 업체한테 준 거죠. 그 대금으로 온갖 상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구상급 채권의 경우에는, 이 원고의 채권보다 나중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채권으로 먼저 생긴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채권이 그대로 하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건설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원래 그 발주자에 갖고 있던 채권이 그대로 하도급자에 간 거기 때문에 원래 발주업체가 갖고 있던 상계 주장은 다할수 있다는 거죠. 이 건설사에 대해서 할수 있는 주장.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그 상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상급 채권, 그 레미콘 대금 대신 줬다는 거, 이거는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리고 대까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련 관계도 있다. 고로 나중에 생겼어도 상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관련해서 생긴 채권은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앞에 생긴 채권으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고로 원고의 채권이 거의 다 상계돼 버립니다. 결국 이제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사업자들이 그 하도급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국 못 받은 마지막에 못 받은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줘버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도급법의 직접 청구권은 아직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받지 못한 거를 이전받는 거지 이미 준 거를 또 주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청구는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되 이쪽에서 나 이런 돈도 줬고 저런 돈도 줬고 저런 돈 줬다고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뒀다가 상계도 잘 봐야 돼, 확인해야 되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제 발주업체의 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주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한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들이 다이 직접 청구에 받을 때도 상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가지고 의뢰인이 이제 그런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의뢰인도 받아서 소송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직접 청구권에 관한 판례고 상계인을 어떤 게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관련한 사건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